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 온수기 같은데요. 전기 온수기. 전기 온수기 요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가져와 봤는데, 요거 이제 고물팔로 가는 길에 도로가에 이제 전봇대 옆에 그 과일 장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버려놨다 가길래 금방. 이거 가지고 가냐고 묻길래 궁금해가지고, 온수기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도 궁금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온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냉온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찬물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도 넣는 냉온수기, 그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뭡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뭡니까? 온도를 높여주는 히트봉이 있죠. 히트봉이 이제 동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도 있고, 동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마그네슘 소재가 여러 가지입니다. 만일에 이제 그게 이제 봉이 동이면은 상당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냉온수기 보면은 이렇게 그런 계통을 보면은 보통 쓰레기가 많이 옵니다. 폐기물이. 그 스티로폼 안에 막, 이것도 아마 안에 뜯어보면 그 표면 안에는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을 건데, 완전 잘못하면은 완전히 폐기물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걸 처음 해보니까 또 궁금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 온수기, 이거 전기 순간 온수기. 보일러가 가동 안 되는 그런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 많이 쓰죠. 욕실이나 이런 데. 한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에는. 그래도 혹시나 이제 봉이, 히트봉이 고장 잘 나죠, 거기에. 이게 보통 고장 나는 게 히트봉 때문에 고장 많이 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히트봉이 이제 그게 이제 동파이프면은 상당히 막또 그래도 수입이 괜찮고, 스테인리스면은 또 실망하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궁금해서 꼭뭐 이게 뭐 효율성이 있나 없나 그걸 따지기보다는 본회의에서 또이 구조를 본다는 그 자체도 또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 셀틱기네요. 대성 셀틱기고요. 한번 볼게요. 페롤리. 영어로는 페롤리라고 되어 있네요. 대성 셀틱 에너시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성 셀틱 에너시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영어로 경고, 워닝 등이 경고로 되어 있고, 뭐 뜯지 말라는 경고는 아니겠지, 정말.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거. 자, 볼게요. 전기 온수기고요. 모델명은 SG30입니다. 전기 온수기. 모델명은 SG30. 30리터짜리네요. 30리터. 단상. 30리터짜리. 대성 페롤이. 저장식 온수기입니다. 저장식. 저장식 온수기. 물을 저장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저장해서 대피해두는 그런, 바로바로 이제, 물 저장 안 하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냉수에서 바로 이제, 그거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뜯어보겠습니다. 요기에 한번, 요기 나사가 아까 요 뚜껑이 통 열리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일단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뭐가 되어 있는지. 요 뚜껑만 열어도 아마, 뭐 전체적인 분해를 안 해도, 대충 뭐,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다른, 예, 저는 온오프하는데 여기 있네요. 이걸 열어보면 이제 뭐 답이 오겠네요. 히트봉은 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히트봉 이제 문제는 히트봉이 이제 동파이프냐. 예, 그게 제일 관심 있고. 여기 이제 요 안에 요 옆쪽으로 들어가는 히트봉이 요걸로 여기 히트봉이 그래서 위에 이렇게 예, 꽂아서 넣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장이 잘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것도 히트봉 고장으로 이제 버리는 것 같습니다. 버려놓은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막 흙이 거의 잘 묻어가지고, 그 뭐 도로가 있었으니까. 이런 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열어보죠, 이게. 뭐 고장나서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이야 열어보지만은, 뭐 히트봉을 교체한다든가 뭐 이럴 때 열어보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열어보죠. 네, 플라스틱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이머 같은데. 이거는 아 이건 온도 조절기네. 예, 온도를 조절하는 거고. 예, 온도 조절 장치네 이거는요. 온도 조절 장치고요. 일단 뭐 구조는 한번 봅시다. 일단 뭐. 아 요거는 구리, 구리 생이. 어, 요 문제는 좋은 구리 생이 또 가져왔고. 오호. 예예. 요거 요거 동입니다. 동 동파이프. 동파이프 맞을 건데 요거 맞죠? 그리고 요런 요런 요 안에 들어가는 요 구리 자체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 일단은 뭐 출발은 좋네. 아 요것도 동파이프 오네요. 동파이프 오고요. 자 일단은 출발은 순조롭게.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 콘덴스 같은데, 그죠? 자, 일단은 뭐, 이게, 한번, 봅시다, 또. 이걸 뚜껑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게 아마 이 뭡니까? 이 플라스틱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 이제 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을 담는 통. 통은 물론 뭐 스테인리스나 뭐 철 재질로 되어 있겠죠. 아마 철은 아니고 하여튼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을 겁니다. 노관 설계. 그 바깥쪽에 이제 그
온수가 이렇게 되면은 그걸 이제 금방 식으면 안 되니까 보온재로 덮여 있을 겁니다. 스티로폼이나 이런 데, 뭐나 뭐 내온수기에 덮여 있는 보온재 있지 않습니까? 예, 스티로폼. 예, 스티로폼 재질로 덮여 있을 겁니다. 그 굉장히 이제 쓰레기가 온다고 봐야 되고.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요걸 이제 돌려서 풀어야 되겠네요. 이거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또. 맞는 게 없으면 이거 곤란한데. 풀지를 못하는데, 이거. 아, 이거 맞는 게 있네요. 예, 맞는 거 있습니다. 몰라, 뭐. 근데 이게 들어가나? 아, 이 작업하기 힘드네. 예, 오늘 풀어서 시간 좀 걸리니까 풀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나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렇게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가 이렇게, 아, 너트가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볼트 너트가 이제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데, 요거 다섯 개 빼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처리고요. 아마 여기 이제 히트봉일 겁니다. 봉 맞죠? 야, 이게 그래 이제 이런 거안 뜯어보면은 예? 이런 물을 사용한다. 예, 이런 물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게 봉을 못 빼는 것 같은데. 빼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빼기나? 일단은 재질 자체가, 아유, 이게, 저 안에, 이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쓰레기가 완전 쓰레기 지옥이 나옵니다. 이게 뜯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게 이제 수돗물에 이렇게 보통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봉에다가 오래되면은 이런 이 물질이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산화되죠. 산화 산화되면서 녹아고 이렇게 썰어서 이제 이렇게 물론 도금이지만 도금이 이제 오래 오래 세월이 지나면 도금은 효과가 없어집니다. 예. 이 산화 물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 뜯어보면은 모릅니다 이게. 이런 물을 갖다가 이제 아주 오염된 물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온수기에 이런 물로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하지 않습니까? 뜨신 물로 뭐 씻는다든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게. 대부분 순간온수기에 이렇게, 뭡니까, 히트봉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청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거의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 자체에서
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재질 자체가 지금, 네. 재질 자체가 이 그게 뭡니까? 동이 아니고 동파이프 아니고 스테인리스 재질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예, 스테인리스 재질 같은데. 동이 아닙니다, 동이. 일단은 동이 아니고요. 안에 이쪽으로 뜯는 게 아니고 이걸 빼내려면은 야 이거 뭐 이제 그거 같은데요 이게. 잠깐만요. 이거 밑에서 열어야 돼요. 자, 이런 충전재 스테인리스 안 알고 이거 뭡니까? 스티로폼. 벌써 스티로폼이 꽉차 있지 않았습니까? 야, 이걸 뜯는다는 것은 완전 힘들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뜯어가지고 과연 쓰레기 지옥을 만들 것이냐 고민이 되네요. 일단 이 자체가 봉 자체가 지금 예 동인 같으면 한번 뜯어서 한번 해보겠는데 이 동이 아닙니다. 지금 동이 아니고 스테인리스입니다. 이것도 철이고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뜯어봐야 괜히 쓰레기 주걱 만들 것 같습니다. 맞죠? 철이죠. 이게 제가 생각에 구조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 봉이 제일 이제 핵심 부품이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철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철이네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은 철에다가 막 이런 녹슨 부분이 들러붙어가지고 굉장히 오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오래 사용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공 승관음수기는. 특히나 뭐 씻는다든가 뭐 피부에다 넣을 것 같고, 예. 전기 승관음수기는 한 2, 3년 사고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봉을 교체한다든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제가 뜯어봐야 큰 의미가 없고 이 안에는 엄청난 쓰레기양이 옵니다. 이 안에는 아까도 철료통 안에 온수통 안에 바깥에 요게 요 온수통하고 이 두께 이만 요 안에는 이 플라스틱 안에는 이런 스티로폼 예. 충전재가 뭡니까? 보온재가 꽉차 있습니다. 그거 뜯으려면은 완전 생족입니다. 이게 쓰레기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지만은 예, 오늘 최초로 예, 완전 분해를 안 마치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조는 아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이거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빼면 빼질 것 같은데 예,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따가 예, 한번 빼볼까? 빼기만 빼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안 빠지면 그러면 교체를 하려면 밑으로 교체를 해야 되나? 이게 원래 빼기네. 이거라도 건지자. 요거만 건지겠습니다. 저 안쪽에 전부 다이 안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통 아닙니까? 물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통 바깥쪽으로는 이런 충전재가 꽉차 있습니다. 이게. 예. 이 안에 보시면 지금 잘안 보실 것 같은데, 예, 잘안 보이죠? 저 안에 보십시오. 녹물하고 오염돼가지고 지금 꽉차 있습니다. 예.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게 더 이상 뜯어봐야 이통 뺏기 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철통 이거 건져봐야 철통. 그러고 이게 만약에 봉 자체가 안에 저 안에 저것도 뭐 연결선이 있는데 저것도 뭡니까? 스테인리스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아니, 저기, 이제, 동파이프 같으면은, 한번 뜯어서,
채취해 볼 건데, 동파이프가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스테인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동파이프 같으면 한번 엄청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뜯어보면 아니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